이 노래 들어. 와. 맛있긴 하겠다. 아, 저거 진짜 맛있었어. 염통을 몇 개 먹는 거야? 아우. 염통. 디디디. 자, 디디디 중에 D 갑니다, D. 디디디 첫 번째. 첫 번째 D. 아, 콩물은 D가 아니야? 물이잖아요. 물. 아니, 그 음료. 아, 그럼 아직 디디디가 시작이 안 된 거구나. 아직 안 됐어.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패드케어 하시는 분들이. 안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 출마해라.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예쁘다. B51번 박나래입니다. 비비비. 어, 형다. 이제는 어, 형다. 어? 이거 먼저 본 적 있어? 아, 쑥굴레 알아. 알아? 나 이거 알아. 몰라요. 어머, 모르잖아. 자, 첫 번째 이 디저트는 쑥굴레. 아, 이 노래 감긴다. 목포에 떡볶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앙금에 굴려가지고 쑥에다가 또 그 꿀에다가 찍어 먹는. 저거 맛 없을 수가 없다. 저거. 쑥떡보다 훨씬 부드러워. 네. 아, 이거 처음 보고 처음 들어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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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유, 안녕하세요. 쑥굴레 가야지. 사장님, 저희 쑥굴레 하나만 포장이 괜찮을까요? 아니, 강나래 뭐다 이거 저기를 뒤에다 빼고 다닌데? 오메, 이거들 가방이요. 예. 오메. 오메.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쁘다. 예쁘죠? 아세요? 아유, 너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아유, 너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 시시한 여자들은 만나지 마라. 지금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요. 명절이에요, 명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야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 알고 보니 예쁘다. 감사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예쁜 게 진짜 위험한 거야. 아, 그럼요. 치명적인 거. 아, 알아버렸어. 그래서 디저트 가게는 우리가 여러 군데 가기 때문에 가게에서 안 먹어요. 어디서 먹어요, 그럼? 요거는 포장을 해서 달산으로 갑니다. 달산, 유달산? 유달산이요. 달산. 유달산. 예. 자, 두 번째 티 갈게요. 디디디, 디디디, 혼자선 너무나 외로워. 디디디. 디저트는 꼭 세 개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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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야! 디디디. 디디디. 여기가 두 번째 디저트. 목포에 또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거기에 또 바게트인데 그냥 바게트가 아니고 새우 바게트라는 게 있습니다. 새우 바게트? 별미예요. 와, 이거 진짜. 아, 이것도 별미예요. 18년째 베스트. 갓난애기네, 18년이면. 안녕하세요. 빵이로구나, 빵. 아, 새우 어디 있어? 아, 새우 저 있구나. 아, 뭐야? 아, 새우바, 새바. 건새우를 넣은 거야? 뭘 넣은 거야? 건새우를 빵 사이에 갈아서 들어간 거야. 오, 밀가루에다가요? 어, 저렇게 연구원처럼 저렇게. 사장님, 요거 두 개만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기다리. 어! 중학교 때! 오! 친구야? 오! 또 웬일이야? 아! 오! 웬일이야? 아,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을 만났어! 아, 진짜? 진짜? 오, 웬일이야? 너 와! 어, 웬일이야? 아, 그러니까! 아, 그러시면 이제 모임하고 있어가지고. 세미나라고 해야죠. 예, 예. 세미나라고. 누가 하면 놀러 온 줄 알잖아. 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 세미나라고 하긴 좀 창피했나 보다. 학술회가 있다고 해야지. 자기들도 아는 거네. 너 은근 되게 여기서 움츠러든다. 창피한 거 안 해. 고향 사람 만나니까 조금 창피해가지고. 그 형들이랑 좀 장호 좀 소개해주지. 아니, 부끄러워가지고 금방. 그래, 금방 소개도 안 해줬네. 예, 예. 소개도 안 하고 우리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니까. 예, 도망치듯 나왔어요. 야, 누가 보면 놀러 온 줄 알겠다. 어, 반가워. 어. 누나 왔다고 소문 쫙 났네. 목포는 그냥. 아, 왜냐면 우리가. 강가래 나와버리구만. 아야, 아야. 어머, 비 온다, 비 온다. 뭐? 자, 세 번째 디디디 갑니다. 어? 여기야? 안녕하세요. 어? 떡볶이? 안녕하세요. 염통꼬치. 박염통? 염통꼬치.
진짜 좋아하는데. 나도 근데 이거 진짜 많이 먹었어. 저희 추억의 간식이죠. 염통꼬치 치고 롱으로 해서 디디디디를 칩니다. 나도 저거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지. 어묵이랑 떡볶이처럼 우린 염통꼬치 꼭 맞아, 있었어. 맞아, 우리도 있었어. 맞아, 팔았지. 요새 찾기가 힘들어서. 근데 없어졌지. 여기 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그 70개 주세요. 70개? 금방 먹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그러면? 네. 70개? 100개 사야 될까? 우리 셋째 잘 먹는데. 100개. 아니, 근데 지금 몇 100개 한다고? 맞는데? 100개는? 100개는 좀 많은데. 목포 시민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1인당 30개니까 30개씩 먹어요. 50개 포장한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나 배워? 아, 그렇지. 서울에서 뭐 모인 일 있었냐, 이제. 아, 근데 이거는 국장사 바로 먹어야 되는데. 100개 드셔? 앉아서. 아, 몇 개만 먹고 갈까, 그러면? 먹어봐, 먹어봐. 비 오니까. 그러면은 10개 30개만 먼저 먹을게요. 자, 디톡스 성공. 아. 리셋? 아니, 저기 리셋. 장우야. 네. 지금 따뜻한 거 바로 먹어보게. 여기서 30개만 먹고 가게. 어, 좋아요. 100개, 100개 했어. 100개 했어요? 어. 아이고. 이거 봐. 먹어, 아, 안 먹어? 그 양념 아니면. 어. 감사합니다. 아, 그죠. 그래, 여기 30개. 얼마 안 되잖아. 얼마 안 돼. 아, 저 양념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여기 30개인데, 아, 이게 이거. 30개야? 그렇게 많지 아니, 옆에도 있었지. 아, 아니. 아유, 거짓말을 해. 어묵 꼈네, 순간에. 네, 띄엄띄엄 보네. 어묵 서비스. 정말? 서비스 저렇게 고퀄로 줘. 와. 자. 기름 많이 졌다. 얼굴 다 기름져 있어. 자, 맛있으세요. 자. 한 입에 쏘기지 그냥. 아, 이거 맛있지. 아, 이거 맛있지. 완전 맥주 아주 난. 어? 완전 맥주 아주 난. 아, 맞아, 맞아, 맞아. 맥주. 아, 진짜 맥주가 너무 그래. 시원한 거, 매운 거는 매콤한 게 있나. 여기 살짝 찔리면서 뽑는 맛이 있네. 진짜. 다 옆으로 찔으세요? 응. 저 이렇게 찔거든요. 와. 저 옆에 이제 살이 많으니까. 아, 찔렸어. 100개씩 들고 돌아가고. 난 얘 입안이 제일 부러워. 용적률이 어마어마해. 아, 속도가 빠르시네, 다들. 그냥 와. 올리브 먹듯이 먹잖아. 저거 잘못하면 목젖 때리는데, 저거. 그러니까. 찔러줘야지. 야, 싱싱하네. 그 염통 진짜 계속 들어가네, 어. 저거. 저거 손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먹어야 돼. 요새 피만 나. 한대 찔려버려. 아우, 맥주가 너무 맛있다, 근데. 사이즈 그 3개 남았네? 응. 오케이. 네. 도원결이. 아유, 됐어. 도원결이. 아유, 됐어. 우린 심장을 나눈 사이예요. 아우. 너의 심장이긴 하지만. 나 꼬치 30개 이거 딱 뜯어 먹잖아, 이거 봐.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다 젖었어, 뭔가? 기름에 들어갔다 가는 거 같아. 빗물이 맞고 튀겨나간 기름이니까. 아, 방수네. 얼굴 정확히 직사각형이네. 아. 빗물도 진짜 예술이더라. 굿? 굿? 굿. 아. 국물 너무 좋아. 맥주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괜찮아. 아, 국물 좋다. 아. 야, 뭘로? 난 안 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원결이 안 해? 에이. 목포, 결이. 목포, 결이. 같이 해. 아, 맛있더라, 또. 맛있어요. 이거야. 와, 진짜 잘 먹는다. 멋진 승부였다. 아. 빨리 칼로 쏘고. 아, 근데 저 택시 타고 갈 거예요. 또 사러 가? 디톡스. 넣고 밀어내고를 계속 반복하고. 그렇지. 아, 네. 순환이 돼. 선순환 중이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멋진 승부였어. 아, 아. 그러면은 아. 아, 내가 좀 지금 솔직히 지금 내리고 싶잖아. 아, 마셔서 내려야 돼. 아, 너무 입이. 탄산이 좀 있어야 돼. 그렇지.
맥주 갑시다. 맥주 가야 돼. 예.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어, 맥주 배부른데? 소화제, 소화제. 어. 미쳤다. 먹고 좋구만. 자, 유달산으로 갑시다. 유달산. 예, 예. 저 걸어가요? 저 한 3시간 걸리겠는데? 아유, 저거 가까워요. 가까워요? 왜냐면 택시를 탈 거니까요. 택시 타? 아니, 안 걸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 운동량을 줄이는구나. 예. 아야, 뛰지 마라. 해 꺼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유달산 팔각정 있는 대로요. 제가 좋았지. 딱이야. 아니 왜냐면 여기서 여기가 취식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불 있는 것만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 막 그 소풍 오면은 여기서 김밥도 먹고. 아 그래. 좋네. 디디디. 이 노래 또 나와. 와. 디디디 회원님이 너무 좋아한 거야. 저 콧볼래. 저거 너무 맛있긴 하겠다. 아 저거 진짜 맛있었어. 염통을 몇 개 먹는 거야? 아우. 염통. 자자자, 이거 먹어볼게요. 수플레. 어, 맛있겠다, 이거. 아, 먹어봐. 먹어보겠습니다. 꿀을 듬뿍 떠서. 듬뿍 떠서. 아, 너무 맛있어. 아, 미친 줄 알았어, 저거. 이 목포 MG들이 좋아하는 목포 수플레입니다. 이 하얀 게 뭐지? 뭐지? 응? 앙금은 아닌 것 같은데? 뭘까? 아니면 인절미 피에 응? 그 인절미 피를 얇게 한 얇게 겉을 싼 거지. 아 그렇게 그래갖고 꿀 응. 하면은 저기 뭉쳐지게끔. 뭉쳐지게끔. 아, 녹두가루. 뭐 그런 가루야. 밀가루 가루. 아 맛있다 이거. 오 이거는 진짜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야 쑥하고 꿀만 만나면은 애매한데 그 겉에를 밀가루 가루가 이렇게 그 꿀을 먹어주니까 더 맛있잖아.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맛이다 이거. 저 오늘 진짜 먹어보고 싶다. 어, 저거 진짜 맛있었어. 사이좋게 세 개 남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샤워를 시켜줄게. 느긋하게. 그러니까 식당 느낌이 뭐냐면 야, 저 장어 그 와중에 남은 꿀에다가 콩을 섞어가지고 먹어봐. 장어가 진짜 잘 먹어. 여기. 아이고. 이 녀석 좀 봐라. 얘는 조제를 한다. 아우. 이게 이제 목포 콩 국수 낸 거지. 근데 이게 세게 나지 뭐. 그렇지. 여기다가 한 끗은 더 뭔 줄 알았나? 뭐네? 막걸리 여기다 다. 어우, 하이볼이네. 어, 이거야. 콩국수가 이 맛이야. 먹어봐. 백태 하이볼. 백태. 와, 너무 맛있다. 아우. 바로 신메뉴 개발했네. 너무 맛있다. 여기다 면을 넣는다. 조합을, 나는 이제 조합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세미나야. 네. 근데 형이 좀 똑똑한 것 같아. 아, 나는 근데 안 어울릴 건 안 해. 어.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실행하는 거 아니야? 아, 시뮬레이션 한 10번 돌리지. 아, 10번 돌리고. 함유 속의 그 브레인. 아주. 브레인. 아주. 그리고 내가 볼 땐 형만 세미나 같아. 나 무슨 소리야? 무슨 세미나인데? 그건 맞긴 해. 짠 디저트 한번 가요? 짠디 가야지. 이게 새우를 갈아 넣었어. 짠디 가요. 이거 진짜 많이 풀었다. 야, 이게 또 요 소보루 같은 걸 넣어놔. 그게 맛있다니까. 짝지근하네. 요거를. 잘 먹네. 콩. 이거 물도 안 살 뻔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유 시원하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아, 형이 콩물을 엄청 좋아하네. 아, 콩물 엄청 드시더라고. 형이 진짜 잘 드시네. 나 눈에 보이면 잠깐 됐거든. 맞아. 그게 문제지 뭐.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린 아직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점심 아직 안 먹었다고? 약간 느낌이 좀 어떠냐? 불러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배가 동그래졌어.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누웠어. 저때 솔직하게 배가 어느 정도 찼을 때야? 나는 한 70, 60? 난 60. 60. 어, 이것도 비싸네, 60. 어떡하지? 뭐 괜히 물어봤는데.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막 공복 느낌은 아니었지. 날씨 좋아지고 있는데요? 어, 다행이다. 점심 먹기 딱이다. 그래. 점심 뭐예요? 다음 코스는 어딥니까? 근데 목포가 항구의 도시인 건 아세요? 아, 목포는 항구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산 봤으니까 목포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유달산. 유달산. 그러면 목포 앞바다 한번 보세요. 아우 바다 촥. 앞바다 봐야지. 어. 거기서 또 소주 한 잔 촥. 계속 갈라고 또 먹는 얘기 또 할 거야. 해봐 또 먹는 얘기잖아. 그저 공부, 연구. 일단은 낚싯배 하나 올 거 있어. 어? 진짜? 낚싯배 하나 올 거 있어. 어? 진짜? 어. 아니 배 타는 거야 뭐. 배 타고 바다 한번 보게. 배 탈 거야? 응. 진짜로? 아니 저 잠깐 바다만 났다가 한 바퀴 돌고 들어올게. 가자. 오, 야 누우니까 응.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네. 그때 재채기하잖아. 그게 제일 위험해. 뛰어 나오고. 잘 먹여놨더니. 자 갑시다. 바다 보러 갑시다.